오늘의 미 전국 한인 밀집 지역 뉴스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배 이상 폭증한 10만 명을 넘어선 데 이어 이제 델타 변이 확산으로 하루 신규 환자가 4주에서 6주 이내에 20만 명대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백신 접종을 마친 국민들에 대한 실내 마스크 지침을 수정해 다시금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규정을 발표할 것이라는 보도입니다. 골드만삭스가 올해 하반기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소비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합법적인 허가 없이 국경을 아동과 함께 넘어온 불법 이민자 가족을 재판 없이 신속 추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신속 추방 절차 도중 이민자들이 망명을 원할 시 미국 망명 관리인들과 면접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손이나 팔 등 인체 피부에 붙은 바이러스를 언제 어디서든 박멸할 수 있는 무알콜 소독 티슈를 지금 npkus.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소매점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고품격 정보주간지 PNS 제공, LAOC 등 미서부 한인 밀집지역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바버라 박서 전 상원의원이 대낮에 거리에서 강도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올해 80살인 박서 전 의원은 트위터 계정을 통해 오클랜드 잭 런던 광장 인근에서 공격을 받았다며 범인은 그의 등을 밀치고 휴대전화를 훔치고 나서 기다리고 있던 차량에 올라탔다고 전했습니다. 박서 전 의원은 심하게 다치지 않은 데 대해 감사하고 있다고 계정은 전했습니다. 지난 주말 다이아몬드바 지역 한 주택 뒷마당에서 난데없이 나타난 벌떼들로 어린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뛰쳐나갔던 남성이 벌에 약 50방 이상을 쏘이고 반려견 3마리 중 2마리가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온이 올라가는 이맘때 통상 벌들의 활동이 왕성해 주의가 요망됩니다. US 뉴스와 월드 리포트가 공개한 2021-22 최고의 병원 순위에서 UCLA 병원이 3위에 올랐습니다. 또 시더스 사이나이 병원은 6위에 랭킹된 가운데 미네소타주 로체스터에 위치한 메이요 클리닉이 6년 연속 1위를 차지했고 2위는 클리블랜드 클리닉이 꼽혔습니다. 가든그로브 시가 푸드 오브 가든그로브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홍보에 나섰습니다. 이들 음식점 가운데는 한인 식당도 4곳이 포함됐으며 로컬 일자리 보호를 위함입니다. 라디오 번호를 누르면 지금 필요한 영어를 즉석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항상 휴대하고 다니다가 필요한 영어를 바로 듣고 사용할 수 있는 권마태 영어 라디오. 오늘 반액 세일 150불입니다. 자녀들 한글 한국말 교재 권마태 한국어도 반액 세일 200불입니다. 주문 전화는 408-909-8282. 웹사이트 www.파리파리라디오.com에서도 직접 보시고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 등 미 동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경찰국과 소방국, 교사 등 뉴욕시 기관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에게 백신 접종 명령이 내려지자 거센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소방국 노조는 이번 명령은 일터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비난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거부해왔던 NYPD 경관 5명이 결국 코로나19에 확진되어 일부는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뉴욕 내 근로자의 백신 접종 비율은 교사와 병원 근로자 60%, 소방당국 55%, 그리고 NYPD가 43%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퀸즈 거리에서 길을 걷던 50대 남성이 지하에서 갑작스런 폭발로 화염에 휩싸였지만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지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2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현재 폭발 원인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국 방문 시 꼭 필요한 휴대전화 심카드 40불로 한국에서 무제한 데이터와 통화를 3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koreatravelsim.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점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서부 지역 전화 213-700-3366, 중부 지역 918-500-0395, 동부 지역 718-619-700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 이밖에 미국 내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애틀란타 지역 스파를 돌며 한인 여성 4명을 포함해 8명을 숨지게 한 총격범이 형량 협상을 마치고 오늘 유죄를 인정한 가운데 그에겐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선고됐습니다. 테네시주 내시빌에 있는 한 교회 목사가 예배 도중 마스크를 착용한 신도들에게 마스크를 쓰지 말라며 마스크를 착용하면 예배당에서 쫓아내겠다고 강요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멕시코 휴양지 리조트에 놀러갔던 북가주 출신 18살 키아나 헌메리 12피트 길이 악어에게 공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밤늦게 수영을 하던 키아나를 악어가 공격해 물속으로 끌고 간 것입니다. 키아나는 악어를 힘껏 때리며 저항했고 키아나의 비명을 들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구조되었습니다. 미 서부 지역을 강타한 무더위가 이제 사우스 다코타, 텍사스, 루이지애나 등 중부와 중남부 일부 주에도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CNN 방송은 최소 1,800만 명이 폭염에 노출돼 있다며 화씨 100도 이상의 고온이 동부로 이동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 전국 한인사회 소식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이나 목소리를 내고 싶을 때 이메일 news@uskn.news.com이나 전화 213-986-2624번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쿄올림픽 관련 소식입니다. 역사상 가장 뛰어난 체조선수라는 미국의 시몬 바일스 선수가 여자 기계체조 단체전 경기 중 기권했습니다. 심리적 압박을 받아온 바일스가 정신적인 안정을 위해 기권하면서 결국 미국 체조 대표팀은 은메달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태권도 종주국인 한국이 이번 올림픽에 모두 6개 체급에 출전해 이다빈이 은메달, 은교동과 장준이 동메달 등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획득하고 대회를 마쳤습니다.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2000년 시드니 대회부터 금메달을 1개도 따내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남자 10m 공기권총 경기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이란의 자바드 포르기가 테러 조직으로 분류된 이란 혁명 수비대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금메달을 취소하라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2020 도쿄올림픽 메달리스트에게 주는 꽃다발이 원자력발전소 사고 지역에서 난 후쿠시마산이라며 한국 언론이 방사능 우려를 제기하자 일본이 한국 메달리스트에게는 꽃다발을 주지 말자며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대한체육회가 도쿄올림픽 선수단을 위해 한식 도시락을 전달하고 있고 또한 미국 대표팀 역시 별도의 급식 지원센터를 차려놓고 7,000끼에 달하는 수십 톤의 식재료를 공수해 미국 선수단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일본인들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